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 새롭게 방송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에서 텐텐베그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경주마 출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나머지 또 영상을 이제 못 올릴 뻔하다가 그래도 이제 영상을 좀 올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또 잔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인데 제가 이틀 동안 또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해서 오늘은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스케줄상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방송에 비춰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준비하는 시간, 또 거기 또 갔다 오는 시간들, 그리고 또 다른 회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아직까지는 배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주는 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뭐또 꾸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 일정이 변동된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특징 세 가지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 러시아, 중국, 사우디 갈등이 좀 격화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안티가 등장했나 할 정도로 사실 이제 어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어요. 삼성증권에서 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죽을 듯이 죽지 않는 대마불사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 또 다시 한번더 오늘 제약바이오 선별적인 뭐 상한가는 기업도 있었고 또 좋은 움직임 보였던 기업도 있었고 또는 이제 하락 전환되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추천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대 러시아, 중국, 사우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더 자네들은 재무부 장관이 또 공격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사우디와 지금 러시아가 요번에 감산의 주요 결정을 했어요. 요번에 이제 110만 배럴을 지금 줄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이제 8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민할 수밖에 없냐 하면,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6%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6%면 낮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원래 우리가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한 2에서 3%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4%대예요. 근데도 실제로 이제 생활 체감되는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지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이론상 유류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가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가계소득에 대한 지출력에 포함이 된대. 그래서 유류비를 얼마 정도 잡냐면 우리가 5에서 8% 정도를 잡아요. 그런데 이 유류비에 대한 부분 자체,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교통비에 대한 부분 자체에도 상승을 하게 되고 유류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주냐면 소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저축 비용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악영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따라서 올라가요. 실제 미국이 힘들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요인 중에 한 개가 유가의 상승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더 유가가 지금 현재 상황대로 본다면 60달러 선까지는 내려가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유가가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4월 달에 CPI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수 있더라도 5월 달 같은 경우에 CPI는 상당히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그 감산을 주도했던 것이 러시아와 사우디였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사우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자원 부국이라는 거. 그리고 뒷배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중국이 상당히 뒤에서 지금 조금 뒤를 봐주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에 사면 초과에 좀 빠지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버린다면 미국 은행들에 대한 파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통수에 걸려 있다. 물론 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배출을 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그렇게 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 악재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코프로 안티가 등장했다. 뭐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 판단은 그래도 지금은 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웬 에코프로 안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리가 그 삼성증권에서 요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4월 4일날 요번에 지주사가 프리미엄 받는 혼돈. 그 이제 뭐냐면 이제 지주사에 대한 지분 가치,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연결 실적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 자체가 원래 이제 항상 할인을 받는다는 거죠. 적게는 마이너스 30%, 많게는 70%가 할인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현재 가격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2월 달에도 레포트를 썼고, 그리고 2월 3일, 뭐 11월 2일 날 에코프로 BM을 계속적으로 이제 써와면서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홀드 의견을 줬습니다. 중립 의견을 줬는 상황이었고, 이제 홀드라는 것은 이 사실 이제 레포트에서 매도 사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립 의견이 가장 나쁜 거죠. 그 지금 바이에서 이제 홀드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의 내용은 뭐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회사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에 따른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지주사가 이만큼 될수 없다. 그 논리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자회사가 이슈가 되는 에코프로 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인가공을 담당하는 기업이 한 군데가 있고 또한 군데는 이 전구체를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회사가 또한 개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이제 자회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주기는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을 그만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 주가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엠텍이. 자,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포스코 엠텍을 제가 추천하기도 했지만 포스코 엠텍이 리튬 호수 관련돼서 이슈가 됐을 때 강하게 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최근에도 리튬 관련된 이슈였죠. 근데 사실 이제 포스코 엠텍이 대표이사가 나와서 얘기했을 정도로 본인 회사와 리튬 호수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회사는 철강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던 리튬 호수는 지분이 어디에 있느냐? 포스코 홀딩스에 있죠. 심지어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 리튬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또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또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에도 상장하지 않겠다.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런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논리정연하게 물론 가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더욱더 과하게 매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는 과하게 좀더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지분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그 지분 가치적인 부분으로 이 에코프로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그렇게 논하기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많은 소재주들이 IRA를 통해 가지고 미국 판매가 늘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수혜에 대한 잠정치까지도 현재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600만 대가 좀 넘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에 소비가 되는데 중국이 현재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의 IRA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숨겨진 속뜻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러면 나머지 50%를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이미 그만큼에 대한 판매량을 좀더 역산해서 현재 시장은 그런 실제 성장치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그냥, 그냥 수급이 많이 붙어서 가는 거다. 이것도 지분가치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금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부마그네틱은요? 삼알미늄은요? 이 정도 가치가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 2차전지 섹터군은 이미 미국의 IRA가 진행되었을 때 미국에 대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을 때 중국만큼 대등한 관계가 되었을 때를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지. 지금 현지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지분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20%가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에코프로는 고평가다.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고평가 아닌 종목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씩은 뭐말 얼터덩터하는 내용들로 또 상승할 때도 있고 또는 하락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잠정치 또는 실제 성장치까지도 먼저 1, 2년 앞으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주식이에요. 시장은 한 번씩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레포트로 인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2차전지 기업들이 고평가다 저평가에 대한 논란은 저는 조금 잠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보다 현재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2차전지가 그래도 강하다. 그리고 지금은 꼭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 항상 보면 이제 방송에서 꼭지라고 얘기할 때는 꼭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들 꼭지가 아니고 더갈수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면 그때가 꼭지가 될 때가 많던데요. 저는 과거 2021년도를 생각해 봅니다. 2021년도 초에 시장이 3,8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제가 LG화학 100만 원 넘었을 때, 더 사면 안 된다. 빠질 수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 너무 고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그때 대부분은 또 꼭지라고 거기에서 더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저는 그 과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는 더갈수 있다 하지.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팔면 못 산다. 팔면 이미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못 산다.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을 계속 더 들고 가자. 저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보면, 대마불사. 자, 제약바이오입니다. 야, 정말 이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백신이라는 꿈, 치료제라는 꿈으로 주가를 뻥튀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백신, 치료제, 씁쓸합니다. 그죠? 이번에 또다시 또, 죽을 듯 죽을 듯 하더만,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또,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매드팩토 잠깐 같이 볼까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앞서서 이 하한가를 갔었죠. 하한가를 갔었는데, 효과 없다. 이런 기업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효과 없다 나오고 난 다음, 나오기 전에도 이제 뭐 의심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최근에 뭐 박셀바이오 마찬가지죠. 29만 원대까지 바닥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신라젠도 정말 대마불사입니다. 죽을 듯 죽을 듯 또다시 반등을 붙이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 많죠. 헬릭스미스, 옛날에 이제 바이로메드였는데요. 심지어 저 아시는 중고사 직원분은 저한테 이 종목 100만 원 간다고 저를 그렇게 꼬셨는데 제가 안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뭐 많습니다. 뭐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대마불사 형태로 죽을 듯 죽을 듯안 죽고 살아남아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 이제 임상학회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빌드업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현재는 지수가 2500포인트라고 봤을 때, 이 2500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돌격 앞으로 2차 전지만 했는데, 2차 전지만에서는 이제 돌파가 쉽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다 약진을 앞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좀 붙고, 제약바이오도 좀 붙고, 디스플레이도 좀 붙고, 그죠? 게임즈도 좀 붙고, 엔터도 좀 붙고, 리오프닝도 좀 붙고, 전반적으로 조선, 뭐, 철강 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내는 거예요. 어느덧 지수 포인트 2495까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2500포인트를 한번 넘어보겠다. 그런 의지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이제 IT와 BT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금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이 상승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상승 역량을 많이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지수를 올리기 위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불러일으켜지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암문샷 발언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또 암으로 잃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걸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일부 빌드업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뭐 제약바이오가 또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더 이런 제한적 반등은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낙폭과대 종목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또 죽은 종목도 있죠. 뭐 셀리버리 이런 것들은 거래 정지가 또 돼버렸잖아요. 그냥 낙폭과대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또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지금 보면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까지 동반될 수 있는 뭐 바이오톡스텍이나 그죠? 뭐 코아스템, 캐몬 이런 이제 비임상 관련 기업들 또는 이제 DTNCR로 요즘은 이런 임상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서 좀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일정이 원래 전반기에 조금 몰려있던 경향이 많이들 보입니다. 그 제약바이오 일정을 보면 요거는 뭐 그림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학회 일정을 한번 보세요. 항상 이런 학회 일정에 맞춰서 또 종목군이 움직일 때 많거든요. 네. 우리 AACR,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당장의 기술 이전을 본다기보다 그 기대감, 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기에 많죠. ASCO, 바이오 컨퍼런스, 뭐 여기까지는 이제 항암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내분비, 내분비 학회. 내분비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자, 당뇨, 뭐 폐암, 뭐 후반기에 면역 항암 학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혈액 학회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주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5번 국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부 고속도로 뭐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여기 이제 몽고메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이게 동북부까지 이렇게 이제 85번 고속도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위치가 이 도로가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애틀란타를 지나요. 애틀란타, 요 몽고메리고. 우리 요 정도가 이제 요렇게 이제 요 선을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지아주고 요 조지아주고 요쪽이 이제 엘라바마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메이커 브랜드,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 공장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1분기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 또 좋은 판매 실적, 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현지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종공업, 그리고 이제 SL, 그리고 이제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엘라바마, 조지아 공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진산은 또 신규로 또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나 또는 지금 보면 만도 이런 것들은 항상 보면 가장 현대차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는 기업.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을 만드는 회사가 이 덕양산업인데, 이 덕양산업이 SK온 공장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공급도 라인입니다. 요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GV70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혜택이 실패가 됐어요. 그 실패됐던 이유가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자체를 중국 거를 쓴다는 거예요. 중국의 SK온 공장 거를.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혜택이 탈락됐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럼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배터리 셀 모두 써버리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덕양산업이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죠. 모듈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 외에도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뭐 한원 시스템, 뭐 동양 피스톤, 화신, 뭐 구형테크 인지 컨트롤 수는 다 유명하죠.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덕양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작은 기업으로 본다면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어차피 덕양산업이 서진 오토모티브, 아진산업도 지금 전장 부품에 대해 들어가는 기업이고, 서현이와 SL은 이제 헤드라이트 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기억하고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업로드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 관계상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